이제는 불매운동까지 번진 기업 SPC그룹에 대한 5가지 TMI. SPC그룹은 창업주가 1945년 황해도 옹진군에 차린 빵집 상미당에서 시작했다. 이후 을지로로 본거지를 옮기고 1959년 삼립산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공장을 차리면서 삼립식품공사가 되었다. 이후 삼립과는 별개로 샤니를 만들었는데 삼립은 장남에게 주고 샤니는 차남에게 주었다. 시간이 지나 삼립은 IMF에 무너지고 샤니가 살아남아 샤니가 삼립을 역으로 인수해서 현재 SPC그룹이 만들어졌다. 양산빵과 고급 식품라인 모두 운영하고 있다. 한창 대란을 일으킨 적 있던 포켓몬빵 역시 SPC그룹의 빵이었으며 빵집 체인점으로 유명한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그리고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베스킨라빈스도 SPC그룹 소유다. 과거 파리바게트 체인점 점주들에게 리모델링 명목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만약 리모델링을 거절하면 강한 압박을 주면 폐점까지 시켰다고 한다. 결국 이런 갑질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물었던 적이 있다. 그룹 회장의 차남 허이수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서 피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SPC그룹에서는 그를 쫓아내고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나 발표 3개월 후부터 다시 경영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정황이 들키자 된 핑계가 회의실에 빵을 먹으러 갔다는 핑계였다. 그룹의 자회사 SPL의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공장에서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직원 한 명의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이라 병원을 알아서 가라고 했다고 한다. 사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공장에서는 나머지 기계를 가동했다.